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와 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성 저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안전성 검사는 품목별 주산단지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잔류 농약 463종 이상에 대해 진행되며 주요 조사 품목은 추석 명절 거래량이 많은 사과, 배, 포도, 밤, 대추, 시금치, 도라지 등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추라 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